골목에는 눈길 끄는 곳이 또 있어요. 이 근덕에는 달인 집들이 많아요. 아주 이 먹는 거에는 달인인 거예요, 다.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도나서 꽈배기. 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꽈배기.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만수 아버님이 오셨네요. 아, 어디 까지 예. 오셨어요? 밖에서 보니까요. 예. 간판이 예. 수십 년 된 간판이야. 예. 이런 간판이 없거든. 없어요. 어. 골동품 간판. 어, 아니 진짜 골동품이에요. 이거 보니까. 간판 자체가 골동품. 예, 예, 예. 이런 집에 음식이 맛있거든. 소문난 집이야. 되게 소문이 안 나. 소문이 맛있는 집은 알아서 자기들이 다 사가기 때문에 소문 낼 필요가 없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86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40년. 예. 한 38년 됩니다. 아, 40년 거의 예. 돼가네요. 그럼 쭉 여기 이 자리만 하셨어요? 예. 아, 그래요. 이 집 꽈배기 맛의 1등 공신은 남편이 직접 농사지은 밀이랍니다. 국산 밀가루는 고소함이 강해서 힘들어도 고소하고 있지요. 주력 메뉴는 역시 바로 저 꽈배기와 도넛. 야, 이 꽈배기. 옛날엔 꽈배기가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그냥 부러졌어. 똑똑똑똑 그래서 잘라 먹었거든요. 근데 오해하는 손님들도 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야?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받아왔어. 왜 오해받냐면 언제 해놓은 게냐 뭐. 어. 우리 새벽 일어나가 했는데 새벽 일어나 2시 일어나가 반죽해가지고 바로 씌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 꽈배기는 손에 집에 딱딱한 느낌이고 네. 입에 넣으면 바삭하고 꼬꼬 씹으면 쫀득쫀득보다는 네. 예, 우리 꽈배기에 절대 예, 말랑하지 않습니다. 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써놨어요. 요 한 잘 잡서 봐요. 한 씹어야 되니 좀 씹어야 맛이 나오죠. 아, 씹어야. 그, 예, 씹어야 맛이 나온다. 너무도 이거 넣자마자 맛있다더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아, 우리 본단 말이야. 이거는 다 맛있다. 그건 아니거든. 입에 씹어 봐야 맛을 알지. 맛이 알죠. 예. 꼭 씹으면 이제 고소한 맛이 납니다. 뒷맛이. 이제 맛이 나오네. 나오지. 예, 씹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나름 줄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게를 더 넓힐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이제 그만둘라 하는데. 뭐. 하루에 양이 얼만큼 만드세요? 그때그때 틀려요. 그때그때? 보통 한 30분. 평균적으로. 휴가 때 그렇지 저도 하고. 30봉? 30봉 하는데. 그럼 그 오전에 다 팔리겠네. 30봉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고 하고 뭐 큰 돈 번다 이제. 우리가 이 8년 전 가격이에요. 그래 서울분들 그래 너무 좀 싸네요. 그래서 가격 올리죠 이제 가격 안 올립니다 이제 하다 네. 이제 그만 두죠. 그러니까 가격 안 올리는 이유는 그냥 돈에 그렇게 예. 구애받지 않으시는 예. 거지 예. 옛날 그대로 예. 그냥 그냥 요즘 꾸리려 합니다. 그냥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도쿄시 십몇세입니다. 십몇세인 거 어떻게 되셨나요 연세가? 그 저렇게 가게 될게요. 몇 년생? 나이 보는 건 어떻게 보냐면은 선생님 아시잖아. 네. 자축인명. 그것만 알면 돼. 나이 아는 방법.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잘 안 따지고 그냥 아니, 몇 년생 물어보고. 아니 그렇게 하면 나이를 빨리 알 수 있다고. 선생님이 저기 그 무슨 생이니까. 저는 을류생이에요. 닭띠. 닭띠. 자 봐요. 을부터 세요.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금년에 갑진년이죠. 네. 지금 금년 연세가 딱 70? 그거 하자면서 틀렸어. 닭띠인데. 닭. 요래요래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갑을 명정 세보는데. 80. 80이죠. 그렇게 하면 나이를 빨리 알 수 있어요. 아, 뭐 80? 80. 아니. 80. 맞아. 평소에 80이지. 80 맞아. 힘이 빼고 68이겠지. 아니, 우리 세대 아니야. 아, 그건 그렇고 어떻게 되셨냐니까? 저 10몇 세냐. 아, 10몇 세면 난 모르지 지금. 그러니까 다시 또 갑을 명정. 나이 한번 듣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70이네. 70이네? 예. 분석이네. 예, 그 그렇죠.
그거 이제 한 방법 그걸 네. 딱 생각하면 뭐. 아유 참 오랜만에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꽈배기야 말할 것도 없고요.